셀럽5 때문에 영민은 뭐 희생한 게 있어? 난 셀럽5에서 셀럽이 되고 싶어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든 안무였기 때문에 탈퇴를 하고 싶었어. 어? 근데 탈퇴 방법은 이제 임신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방침이야 걸그룹에. 근데 나는 그게 또 가능하거든. 지금 당장이라도 아, 남자친구 있으니까. 아, 남자친구. 지금 탈퇴를 거부하고 있어서 배란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야. 이제 아 그럼 애를 가질 생각이 없어? 너 저 영미 남자친구 만난 거 사연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 그러던데. 라디오에. 맞아. 그래. 써니 라디오에서 내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게스트였을 때 계속 외롭다고 그랬던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였던 남자친구가 저랑 소개팅 하시죠. 그래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통화를 했지.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연락이 됐어. 만났지. 만났는데 더 좋은 거야. 첫눈에 괜찮았던 거야? 아니, 아니, 첫눈에. 근데 남자친구 사실 좀 아차 싶었대. 왜? 왜냐면 왜? 내가 나왔던 거를 다 못 봤었던 거야. 아. 내가 나온 거는 그냥 한일아의 이것만 봤었고 아우. 나중에 나 만날 때 검색을 했는데 사진마다 다 이러고 있는 거야. 아.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차 싶었는데 만나니 너무 이제 수수하고 너무 잘 웃고. 아니 근데 그러면 영미가 이제 19금 드림도 많이 치잖아. 야한 얘기도 많이 하고. 그럼 남자친구는 뭐라고 안 해? 너무 좋아해.